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여러분들 팬미팅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요. 저희는 2시간 걸려가지고 지금 집에 와서 굉장히 비몽사몽한 상태인데, 아 근데 오늘 저희가 뭐 팬미팅 뭐 진행한 거와는 별개로 정말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또 영상 찍고 맛있는 밥 먹고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팬미팅 다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너무 아... 좀 감동? 뉴질랜드, 삼척, 광주, 제주도, 뭐 부산, 거제도, 맞아. 춘천 다 기억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언박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언박싱 무려 두 박스. 와 진짜, 아니 저희가 굿즈 나눠드리면서 선물 받은 거라 정신없이 담아가지고 조금 약간 정리가 안 되긴 했는데, 자 하임이 먼저 갖고 오늘 선물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니핑이야? 예.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포켓몬 양말. 포켓몬 양말 선물해주신 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거는? 이거는 또 하임이가 갈 때 이제 안고 잘 인형. 그다음에 또 스티커북. 마이멜로디 그냥 마이멜이라고 해. 마이멜 아이고 마이멜로디 인형입니다. 마이멜로디 인형이고요. 그다음 또 머리띠고. 그리고 이거 봐봐. 어. 약간 피카츄 무드등이 네 개나 들어있고. 그리고 완전 정성. 와. 아. 하임이 댓글 단 거. 댓글 맨날 달아주시는. 봐봐. 이렇게 하임이 하트 누르고 댓글 단 거. 어머. 이렇게 다 달아주시고 뒷장도 있어요. 와. 와. 하임아 편지도 있다. 너무 뭐라 그러지? 애기들이 너무 선생님 같이 애기들 이거 너무 잘하시고. 이거는 저희가 또 따로 챙겨놨다가 집에 가서 하임이한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임이도 인사. 이거 진짜 하임이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당연히 그러겠지만 편지들은 여러분 따로 읽을게요. 왜냐면 또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임이 선물인가? 이런 거 열어봤는데. 그러시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하임이 티니핑 지갑. 가방입니다. 가방. 자, 그리고 이 꽃다발 주신 분도 기억하는데 아마 나도. 거의 맞아. 맨 처음에 맞아. 제가 굿즈 나눠드린 기억도 나는데. 맞아. 또 티니핑 풍선. 아, 이거 다 떨어지면. 그다음. 어머. 아 이거 이 캐릭터를 만드셨대. 아 진짜? 헐. 하임이 만드셔가지고 네. 제작하셨다. 이거 작업 한 잔 해줘야 돼. 스티커 그립톡도 있고요. 자 그리고 키링도 있습니다. 키링은 저희 차키에다가 제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이제 머리띠, 하임이 머리띠랑 그 다음에 또 젤리, 그 다음에 팔찌랑 그 다음에 또 핀. 많이 필요했는데. 또 아 이거는 또 이제 편지. 아 이거 주신 분은 또 선생님이시라고 하시네요. 진짜? 근데 어머. 와. 진짜 예쁘다. 사이즈가 진짜 딱 맞는 것 같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하임이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치마 원피스. 아. 짱 예쁘겠다 이거에. 아 이거는 그 입구. 아 이거는 또 저희 매니저님이 직접 만들었대. 우와. 직접 만들었다고? 우와. 야, 또 제가 또 포켓몬즈 이건 제 선물이네요. 이거는 직접 만드신 식혜. 세 병. 세 병을 주셨어. 근데 하나는 우리 집, 하나는 엄마, 그리고 하나는 미용실. 아. 3개 주셨어. 야호. 이거는 샛별하고 저랑 하고 이건 뭐지? 우와. 와, 맞네. 편지랑 같이 읽어. 네, 편지랑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일단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건 비타민 비타민에다가 디퓨저까지. 건강식품. 예. 그다음 이거는 또 이제 명품 초콜릿이죠. 고디바 초콜릿. 꿀이다, 꿀. 우와. 아, 아까 뉴질랜드 분이 선물해 주신 건가? 어, 맞아. 와, 나 정확하지, 진짜. 아, 이거 딱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뉴질랜드 초콜릿이고요. 1년 안 됐고요. 1년 된 거 아니고. 아, 어제 어머님이 입국하셔서 입고 오신 거. 아. 와. 너무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이거는 또 와인인 걸로 알아요. 와인인 거. 어? 잠깐만. 술인 거 같은데. 매니저분이 갖고 오셨다고 했는데. 아, 또 매니저님이 또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또 이제 술 먹방 할 때 요긴하게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가다. 이건 또 제가 또 기억. 아, 왜냐면 이래서 굿즈를 저희가 직접 나눠드린 게 좀 얘기라도 한 번 더 하고 싶어. 왜냐면 팬미팅이 시간이 되게 짧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막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딱히 많이 없어가지고 고심한 게 직접 나갈 때 인사라도 좀 하자 이랬던 건데 정말 잘했다 싶은 게 이거 주신 분 남성 여성분 커플이었는데 맞아요. 커플이었나 부부였나는 모르겠는데 여성분이 이제 일본인 분이셨어. 어, 나 기억나. 그다음에 이거 이서연이 디저트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사 사오셨어. 와, 바로 먹자 이거. 근데 여기 올려. 이거 나 아, 이거 또 또. 어? 오늘 집 또. 아이고. 내 팬이시래. 어머나. 그 이것도 주셨어. 이거 우리 가족 전부 팬지라고 같이 주셨어. 아, 이거랑 같이 주신 거야? 어, 어, 오케이. 어. 이것도 디저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요롱이 선물인데, 요롱이 옷이랑, 그 다음에 요롱이 뭐, 그거 장난감이랑, 간식. 그 다음에 목줄이랑, 간식이랑 엄청 많아요. 어, 아니, 어. 팬분들이 저 닮아서 그런가? 다들 센스가. 장난 아니네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최고, 최고. 너무 감사하고, 이것도 저희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들 다 활용하는 모습 최대한 담아볼게요. 이제 끝인가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언박싱은 여기서 끝내고 밥 먹으러 돌아갑시다. 하나 둘 셋 슝. 자,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배가 너무 고팠어. 어, 먹어. 다들 우리 오늘 저랑 샛별로 어제 저녁 먹고 잤는데 와 다음날까지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긴장이 너무 돼서 그런가. 진짜? 그래서 팬미팅 끝나고 바로 나는 햄버거 하나 다 먹었어. 이대한도 먹을 때? 아, 어머니 저 피자 하나 먹었어. 어머니 오늘 한 번 다 드실 것 같은데? 엄마 가능해. 이대한도 오늘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휴일을 나... 우리에게 쓰다니 고맙구려. 혼자 밥 먹을 때 너희랑 자꾸 방송해야 돼? 왜? 왜 힘들어? 그게 아니라 아까 전에도 방송했고 지금도 방송해. 아, 이렇게 오래 하는 건 처음이구나, 하이미. 아, 고맙다고 하는 거지. 맞아. 고마우니까 하이마 하이미 선물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오늘 너가 제일 많이 받았어, 선물. 맞아. 하이마 오늘 누가 제일 인기 많았었던 것 같아? 나. 기분이 어때? 좋아? 자랑할 거야, 안 할 거야, 친구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나 근데 진짜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 수술해가지고 잘했나 모르겠다. 근데 그 앞에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 맞아. 너무 떨리더라. 우리 팬분들 정말 대단한 게 나와가지고 댄스 시키면 맞아. 댄스에 대신하는 우리보다 더 나아, 솔직히 말하면. 맞아, 맞아. 나는 너무 우구할 때 그것도 난 나도 우구. 나는 알아도 나는 이렇게 못해. 하이미가 근데 오늘 진짜 많이 굳었어요. 영상에서 보는 거랑 아예 딴판이 있어서 오늘 살짝 고장났어. 조금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내 네, 하이미가 부끄러울 것 같았어. 맞아, 근데 하이미가 아빠는 잘 이해해. 왜냐면 아빠는 내 대부이잖아. 알았어, 늦었나? 그럴 나이야. 엄마, 나 이 마지막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 그거 하이마, 그거 엄마 아빠가 그 우리 유튜브에 넣어도 돼? 장면에? 하이마야. 왜? 진짜? 왜? 자, 이제 디저트 먹을 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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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너무 감동받아서 스토리에 글 쓰고 있는 중이래요. 선물해 주신 디저트 잘 먹겠습니다. 먹기 아깝다.
되게 부드럽다. 와. 되게 부드러운 우유 맛이야. 와. 나 진짜 입안에 들어간 거 녹는다 이게. 근데 맛있나? 오! 오! 슈크림인가? 크림 아니야 그냥? 우유크림인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왜? 그냥 우유 맛이 아니고 크림치즈 맛 나. 맛있는데? 그건 당연한 소리고 맛있는 거는. 오늘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원래 하이미가 안 한다고 해서 이단도 약간 좀 자꾸 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율동 미리 리허설 때 연습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되게 흐느적거렸어. 그래서 내가 야 제대로 하면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해가지고 오케이 했거든요. 중간에 틀렸으니까 양심껏 말해. 중간에 틀렸으니까 양심껏. 신발. 원래는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헤드셋이지. 어? 헤드셋? 소니꺼? 아이폰꺼. 뭐, 애플 헤드셋. 애플 헤드셋도 있어? 응. 그거 나도 갖고 싶은데 나 그쪽에서 안 남기는 거거든? 내가 풀영상으로 했으면 진짜 사줬다 근데 이거는. 그러면? 풀영상이 아니니까 그거에 반정. 아닌. 원하는 신발 가시죠. 좋아요. 저는요? 넌 뭐 갖고 싶은데? 딱히 없어. 그럼 너는 생기면 말해. 왜냐면 이서는 항상 저희랑 같이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팬미팅 같이 한 게 너무 좋았었다. 맞아. 그냥 나만 했으면 솔직히 약간 좀 맥 떨어졌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았어. 게임 영상 보다가 가족 영상까지 같이 보게 됐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저희 이렇게 디저트까지 먹어봤는데요. 즐거운 하루였고 정말 행복한 밤이 되지 않을까. 네. 저희 가족에게 정말 행복한 밤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